책만 해보더니 이렇게 그런 것도 하는구나, 진미야. 진미야, 김치 많이 먹여야 돼. 프레임 넓혀서 저 사람이 나오게 찍어버리더라고, 그냥. 우리나라의 고유한 민족 음식이야. 갑시다. 불쌍하다. 진미야, 예? 많이 먹어요, 예? 이것도 카메라 돌렸어. 아, 완전 드라마 찍었네. 드라마야. 자, 아빠의 직업이 봉제 공장 직원인데요. 그래서 책임 기사도 이번에 좀 맡아서 좀 잘 봐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네. 내가 이번 현장을 좀 돌아봤는데. 네. 네. 이게 너무 우리 기술 수준이 스탠드 올라갔습니다. 네. 뭔가 대화가 이상해요. 저 사람은 기자였습니다. 아~ 근데 촬영이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봉제공장 기술자로 직업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야. 오늘이 공장 첫 방. 자연스럽게. 정적이야. 어떻게 저부터 자연스럽겠다. 또 다른 형태의 적이는 걸 좀 만들고. 축하해주시다. 이게 진미 엄마의 직업이 이제 바뀝니다. 업종 변경됐어. 빨리 좀 와주시오. 와, 이 감독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네. 이거 처음 만난 사이인 거예요. 아, 어떻게 짠하다. 괜히 짠한 거 뭐지? 시윤이 빨리 나와야지. 동무들이 지금 태양 정오를 앞두고 시윤이 기다리고 있어요. 괜찮아할 수 있죠? 선생님 한복 입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아, 왜 한복 안 입어요? 안 입어요. 아. 그동안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를 해줘서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시윤 동무 어제 연습하는데 동무가 없어서 잘 안 됐어. 빨리 태어나라. 알겠어. 아니, 네. 전날 한복을 삐었다. 아, 설정이구나, 설정. 저 기계를 보여주는 그렇지, 그렇지. 선생님들이 진짜에서 다 나왔습니다. 진미도 가야지, 민경이. 지금 치고 먹어버려야지. 야, 우지랑 잘안 돼서. 이럴 수 우지랑 불효인데 너 없어서. 이? 수연아, 너 없어서 잘 안 되는데 빨리 나와야 돼. 이렇게 하라, 이? 큰 소리로, 이? 안 말하지? 네. 수연 동무 어제 연습하는데 동무가 없어서 잘 안 됐어. 빨리 태어나라. 알겠어. 수연이랑 빨리 나와야지. 동무들이 얼마나 기다리지요? 기다리지요. 수연이 지금 나오기 손꼽아 기다리는데. 선생님까지 고장났대. 공연 무대 빛나게 장식하자요. 맞아요. 어디서 찍어? 어디서 찍어 나온 거야 지금? 아, 이게 평양하고 목포하고 섞었어요. 그러네, 목포네요. 하도 어색하니까 자꾸 그러세요. 우리도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자요. 그나저이. 그나저이. 아니 진짜 너무 민망하지 않아요? 민망하죠. 민망하자면 애들이 많네요. 맞아요. 와. 근데 북한은 저 검사를 다 봤거든요, 테이프를. 근데 어떻게 안 뺏겼나 몰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 봤던 이 모든 장면이 북한에 연출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러시아 감독이 앞뒤 편집을 안 하고 그냥 편집을 모두 그냥 다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의도가 아니었을 텐데 배짱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대단하다. 오케이 나 그냥 다 보여주마. 진짜 김정은 뒤통수 맞았네요. 라고 했어요. 그냥 영화 보면서 야, 이 감독 누군지 너무 보고 싶다.